포스코 케미칼은 제너럴 모터스와 전기차 배터리용 양극재 합작사를 설립하고 북미 지역 대규모 생산 공장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작 법인은 2024년부터 하이니켈과 양극재를 생산해 GM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얼티미엠 셀즈를 공급하게 되며 투자 규모와 공장 위치 등의 상세 계획은 추후 발표 예정입니다. 이로써 포스코 케미칼은 배터리 소재사 최초로 자동차사와 합작사를 설립해 북미의 배터리 핵심 소재 공급망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미국 정부가 2030년까지 국내 판매 신차의 50%를 전기차로 대체하겠다는 친환경 모빌리티 정책과 자국 내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위한 광세 전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내린 전략적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